번째로 경기를 펼칠 선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광민 선수입니다. 네, 이광민 선수 역시 이번 결승전에 진출한 대한민국 선수들 가운데서 또 약간의 어떻게 보면 이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 2013년 시즌에는 월드컵에 청송 월드컵에 한번 참가를 했었어요. 네. 지난 2013년도에 청송 월드컵에 참가를 해가지고 이제 20위를 기록해서 2013년도 월드랭킹은 현재 48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 대회 준결승전에서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어요. 이광민 선수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막강한 선수들, 예, 뭐 알렉세이 바긴 선수나 뭐 라도미르 선수 같은, 예, 이런 굵직굵직한 선수들 갖다 모두 물리치고 지금 결승전 무대에 당당히 딱 진출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한번 이강민 선수의 기록에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기대를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강민 선수의 기록에 한번 기대를 걸어도 뭐 전혀 뭐 나중에 뭐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총 9분의 시간이 주어지는 남자 난이도 경기. 네, 이광민 선수, 대한민국의 이광민 선수가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광민 선수 앞서 있었던 루트 관찰 때, 네, 글쎄요, 이광민 선수가 지금 다운 클라이밍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스캔티 쪽으로 넘어가는 좌측편 루트, 그 부분을 어떻게 루트 관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굉장히 좀 유의해서 등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루트의 초반부에 저게 위기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초반 크록스 구간이죠. 그 구간이 지금 앞서서 경기를 펼쳤던 대한민국의 서종국 선수 역시 이제 그 구간에서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광민 선수도 그 구간만 잘 지나간다면은 뭐 충분히 상단까지는 뭐 무난하게 진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오른팔을 쫙 뻗어서 지금 상단부에 홀드에 고정을 했고요.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등반하고 있는 이광민 선수입니다. 네, 이광민 선수 다음 홀드까지. 이광민 선수 지금 좌측 홀드를 양각으로 걸어주고 지금 클립을 하는데 좀 불안하지 않나 싶은데 워낙에 이제 발 홀드가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광민 선수 그래도 안정감 있게 등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의 지금 텀을 두고 있는데요. 다음 홀드까지 이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피겨 포로, 예, 피겨 포로, 예, 길게 들어가야죠. 예, 그렇죠. 피겨 포로 상단에 있는 홀드에 고정을 했고요. 이광민 선수 오늘 동작 펼치는 거 보니까 군더더기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거는 또한 그 대단한 연습량이 있었다는 거죠. 네. 지금 언더로 지금 오른팔을 고정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언더로 상태에서 오른팔로 다음 홀드까지 지금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광민 선수. 네, 이제 대망의 이제 다운 클라이밍을 해야 되는 지금 구간이 도달을 했는데요. 과연 이광민 선수가 어떻게 이 구간을 헤쳐나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광민 선수 지금, 네, 지금 피겨포 상태는 조금 짧죠. 거리가 그렇게 들어가면 짧았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를 고쳐 잡고 있는 이광민 선수. 네, 대한민국의 이광민 그렇죠, 선수. 그렇죠. 이광민 선수 좋습니다. 반동을 이용해서 좋습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이강민 선수가 지금 앞선 동작에서 피겨포를 했을 때 오른쪽 편에 벽면이 조금만 더 길게 나와 있었다면은 오른쪽 발을 갖다가 밀면서 피겨포로 가도 뭐 나쁘지 않은 동작이에요, 저 구간이. 그렇지만은 지금 오른쪽에 벽면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기서 피겨포를 걸게 되면은 반동을 주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이강민 선수가 왼발을 키킹을 해가지고 왼발로 당긴 것처럼 저런 동작으로 가는 게 좋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트래버스 구간 다운 클라이밍 구간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광민 선수입니다. 뭐 현재까지 오른쪽 사이드 클링 잘 봤어요, 이광민 선수. 네, 지금 앞선 서종국 선수가 지금 추락을 했었던 그 구간인데요. 네, 이광민 선수가 그 리치가 상당한 선수거든요. 네. 그래도 이 리치가 긴 거랑은 또 관계가 없나요? 지금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이광민 선수. 이광민 선수 지금 그 좌측 좌측 매크로 쪽으로 조금 더 몸을 붙여야 되는데 지금 이광민 선수. 지금 조금 불안해 보이는데요. 이광민 선수 다시 한번 고쳐 잡습니다.
네, 이강민 선수 왼발을 네. 파란색 매크로 쪽으로 조금 더 보내줘야 돼요. 저 상태에서는 지금 왼손에만 의지해서 내려가려 하다가는 내려오는 탄력을 이기가 쉽진 않거든요. 네. 아, 이강민 선수 하체가 지금 너무 오른쪽으로 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왼쪽으로 움직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강민 선수 지금 13번째 홀드, 13번째 홀드에서 14번째 홀드로 지금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강민 선수입니다. 아, 네. 이강민 선수 지금 움직입니다. 네. 네. 어, 이강민 선수 코어의 힘이 대단하네요. 아, 저 상황을 버티고 네. 내려오네요. 예. 지금 다음 14번째 홀드까지 안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광민 선수. 어려운 구간을 잘 헤쳐나가고 있는 이광민 선수입니다. 네, 지금 이제 아이스 캔디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이광민 선수인데요. 아, 저 구간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구간입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개의 캔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이번 결승전 루트가 특히나 지금 처음 진입을 하는 하단 첫 번째 캔디 같은 경우에는 이 움직임이 굉장히 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저럴 때는 이제 선수들이 그러니까 발 처리를 갖다 얼만큼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등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갈리거든요, 그게. 네. 아, 지금 밑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많이 흔들려 보이는데요. 네, 이강민 아, 선수 지금 네 오른발을 계속 중앙 벽면 쪽에 두고 네 예, 계속적으로 진전.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버블 쪽으로다가 조금만 더 깊게 올려야죠. 예, 네. 조금만 더 길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파란색 버블 쪽에 지금 발홀드를 위치한 상태에서 아이스 캔디를 올라가고 있는 이광민 선수입니다. 지금 여의치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 여의치는 않은데요. 동작 구사하는 게 지금 첫 번째 아이스 캔디 구간, 아이스 캔디 구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들어갔습니다. 다음 홀드까지 네. 네, 다음 홀드부터는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내야죠. 그렇습니다. 네, 저 구간에서는 이제 구조물이 벽면에 완전히 밀착이 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흔들림이 없어요. 저 구간에서 이제 속도를 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광민 선수 지금 피겨포 자세로 다시 한번 지금 약간 여의치 않나요? 발로 반동을 이용해서 이광민 선수 지금 예, 다행이에요. 네, 좋습니다. 다행이에요. 예, 이광민 선수 지금 아까 다운 클라이밍 동작에서 네. 코어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몸이 상당히 펌핑이 빨리 오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초반에 비해서 약간 무거운 예, 움직임이 좀 있는데요. 많이 둔해졌는데 네. 이강민 선수 저기서 그래도 본인이 갖고 있는 시간을 갖다 최대한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좀 더 휴식을 취하면서 가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광민 선수 네, 이강민 지금 선수 지금 오른쪽 팔꿈치가 네 들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네. 조금 피로가 많이 누적됐다는 그렇죠.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펌핑이 지금 많이 왔다는 얘긴데, 예, 저 구간에서 조금이라도 쉬어줘야 되는데, 네, 지금 휴식이 여의치 않은 것 같은데요, 이강민 선수. 네, 지금 펌핑을 풀어주고 있는 이광민 선수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아, 그렇게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이광민 선수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다음 홀드. 네, 다음 예. 메인 벽면으로 네. 몸을 날려야 되는데 지금 저 구간이 거리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반동을 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이광민 선수의 모습인데요. 아니에요. 저기서는 저렇게 바위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이광민 선수 지금 40여 초 남아 있습니다. 제한 시간 40여 초 남아 있는 상황. 이광민 선수 한번 지금 다음 예 언더 15... 예 이광민 선수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이강민 선수 선전을 펼쳐줬는데 그렇습니다. 대단히 아쉽네요. 근데 이강민 선수의 경기 모습 보니까요 이번 대회뿐만이 아니고 앞으로의 대회가 더 기대가 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강민 선수 이렇게 선전해 줄지는 사실 처음에는 기대를 못했는데요. 네. 놀라운 경기 결과였어요. 네, 결승전에서도 뭐 초반부 움직임 군더더기 없었고요. 뭐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거 지금 추락하기 마지막 바로 전 그 순간인데요. 여기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움직임에서. 네, 지금 시간이 40여 초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 시간만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활용을 해서 한 두세 동작 정도만 더 손을 풀어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언더로 진행을 했으면 조금 더 멀리 나갈 수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긴 합니다. 네, 대한민국 이광민 선수의 기록은 8.190이 되겠습니다.